가볍게 가볍게. 오늘 경기 연세대학교의 선발 투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1학년 때부터 팀의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고 최고 구속 147까지 나오고요. 패스트볼의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은 투수라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디세션이 좋아 보이긴 하네. 그러니까 여기 갔다 바로 나오니까 타이밍 맞추기 쉽지 않겠다. 47번 투수돌간의 대결입니다. 오늘 유희관 선수도 47번, 강민구 선수도 47번인데 과연 누가 더 좋은 기록을 남기는 47번이 될지. 사실 연고전보다 진짜 안 돼. 근데 마운드 가면 또 다르려나. 선발 라인업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번 가자! 2번 가자! 아니야, 이거 아니다. 7번 타자! 자, 이제 몬스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정구르 선수. 가자, 고대 호랑이 가자, 고대 호랑이! 자, 고양이 죽여버려, 연세 고양이! 아, 3대, 3대. 고양이, 고양이. 3대 죽여, 3대! 지금 전국의 고대 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말해줘야 돼요. 텐션을 굉장히 앞으로 끌고 나오면서 던지는 선수네요. 저는 공 끝에 힘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나온다, 박바이 나온다. 변하고 타격합니다. 땅볼 타고 3루수 건져냈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제프야. 떨어졌습니다. 슬라이더. 슬라이더. 네, 슬라이더였죠, 슬라이더. 어때요? 안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좀 까다롭네요. 그리고 익스텐션이 좋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좌타자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임상우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실. 사실 임상우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연세대학교를 만났을 때 삼진도 두 개나 당했었대요. 상우 형, 복수해, 복수! 자, 상우하자, 상우. 네, 맞잖아, 네, 맞잖아. 바깥쪽 프라이콜이 나옵니다. 슬라이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리한 볼 카운트를 잡고 있습니다. 나무에 컨트롤 자신 있어 안 해. 아 이거 1회 말리면 계속 할 것 같은데. 복수해야지, 복수해야지. 2구 낮은 스트라이크존 또 다시 공략합니다. 와, 굿볼. 이제 다음 라이트. 내가 방에 있다니까. 내가 긴장을 안 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임상우 선수는 강민구 선수에게 삼진을 두 번이나 당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헛스윙 3구 삼진!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임상우는 강민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투아웃. 아니 팔 이 분리가 늦네 되게. 근데 이것도 빠르잖아. 하체 잘 큰다. 아 저랑 비슷한데. 너무 치기 쉽지 않은데. 근데 폼이 너무 빨라갖고. 재우가. 결승전까지.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완전 코스 진으로 들어요. 알겠어? 그 볼이 약간 날리는 느낌이라. 네. 또 눌리면 또, 와. 근데 구속 점점 오르네. 44까지 나오네. 와. 또 3분 넘었어. 자, 이제 3번 타자 박용택 선수로 타순이 연결됩니다. 아니, 이렇다 그러면 또 이 박용택이 어떻게 저런 타이밍을 잡아가는지 궁금한데요. 그러게. 가볍게 타이밍, 리듬 타이밍.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범수 씨가 애국가를 불러주셨는데 그 노래가 박용택 선수를 또다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놓쳤어요 이제. 역시나 박용택 선수의 표정에서도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오케이. 오늘 걸 못 치겠는데? 좌타자들은 약간 디셉션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택 선수가 몸이 빠지지 않고 공을 잘 선택해줘야 됩니다. 용택신 형 진짜 신이 좋나보다. 형만 남았다. 형만 용택이 형이 치는 것만 팀 좋은 건데. 아니요, 뭘 했던 경기에 나가서 이렇게 결과를 만드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제가 참을 수가 없죠. 선물을 주겠습니다. 아, 이제 얼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김마로 가야죠. 좋은 게 뭐냐면은 좌타자는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밀어치고 저렇게 조난다 거기다가 2대 5니까요. 네. 야, 너 노래 틀어라. 내 노래 틀어 이제. 벗어났습니다. 바깥쪽 멀리. 지금 박용택 선수에게 안타 허용한 이후에 조금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발 투수 강민구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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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보여줘 보여줘. 강민구는 스트라이크존을 잡으러 들어가는 공을 던져야 되는 카운트거든요. 그럼 결과 어떻게 돼요? 높은 곳 골라내면서 결국은 볼넷으로 안타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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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네, 그 반면 밑에 행겨서 치라고. 제욱이요? 방망이 내려서 당겨서 치라는데? 내려서 당겨 치라. 재우가! 들어가야 되는 구질 잡고 들어가. 네. 이렇게 투아웃 이후에 두 명의 주자가 출루합니다. 2사 주자 1루 1루.
자, 이제 5번 타자 박재욱 선수로 이어집니다. 이래부터 점수 내야 된다. 5번의 무게감이라는 거는 이 몬스터즈에서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이대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5번이 쉽게 보이잖아요. 이대호를 무조건 걸어줘. 네. 그래서 박재욱이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이 5번 타자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잘라 여기서 여기서. 야, 나오게 나오게. 이제 안타라면 득점 만들어낼 수 있는 최강훈 터줍니다. 딱쭉 들어왔습니다. 아, 방망이 돌았어요. 스윙 인정. 영화 높게 봐야 돼. 높게 봐야 돼. 네, 이렇다 그러면 이 강민구 선수가 똑같은 구종을 던지기도 쉽고 이런 찬스가 앞으로 몇 번이 올까다 이거를 예상을 못해요. 그래서 투아웃이지만 네. 이 찬스를 꼭 살려야 됩니다. 칠 때는 찍고 찍고 잡고 찍고 잡았는데 이만큼 찍고 잡고 다 나오는 거야. 내가 말해줬더니 다 잖아. 아, 상우야, 괜찮아. 너 수비 나가서 그 생각만 하는 거 다 보여. 왜? 열받아 죽겠어? 아니 정우준 이런 애들 거 다 치겠는데 왜 쟤 거는 아예 못 치겠지? 뭔가 각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랑. 야, 타자가 단점 없으면은 씨 메이저 같지. 맞잖아. 아. 다음에 쳐. 볼 좋아 보이는데 너무. 야, 너 괜찮은데? 발발한데? 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이게 빨라, 이게. 짜자잔. 두 선발 투수가 현재까지는 정말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배님은 진짜 부지를 노리고 치는 거 아니에요? 안 차. 나는 노리고 안 차. 짚고 생각하다가. 무조건 다 차. 강원도. 짚고, 어? 짚고, 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같아. 이제 선두 타자, 몬스터즈는 정성훈 선수. 강민구 선수의 공이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를 이태근 코치가 해줬을 때 정성훈 선수는 그래 보이진 않는다라면서 좀 의아해했었거든요. 초구 바깥쪽에 볼. 이구 몸쪽에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오케이. 1회가 다다. 1회가 다다. 1회가 다다. 형도 같진 않다. 들어와 민구야. 들어와 들어와. 지금도 방망이 아예 빼면서 카운트 3볼을 만들었습니다. 봤어? 네. 진짜 투수 말리게 한다. 침 떨리려는데 어디가 찔러간다 이거. 이런 멘탈 나간다고. 그랬던 문어크 나오겠네요. 문어크. 뒤로 가는 거야? 네, 보세요. 야, 이거 체크해보는 건데요. 저런 타자 처음 경험할 거야. 이번엔 스트라이크를 던져놨습니다. 또 빠지나? 또 빠지실까? 또 빠질 것 같아. 하나 더 한다, 하나 더. 깊숙합니다. 오, 들어왔어요. 야,
몸쪽에 보드라인 끝에 걸쳐 들어옵니다. 수준 높은 피칭을 했네요. 네. 아, 변화구가 살짝 걸치면서 들어오면서 이제는 풀카운트. 자, 단 한 번도 방망이를 돌리지 않았던 정성훈입니다. 스트라이크 필요한 투수 강민구. 볼이 빠지면서 어? 결국 볼넷으로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모습 터집니다. 승부 절대 시기가 없었다. 첫 타자 출루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위관샷에 오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하위 타선에서 뭔가 터져주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리고 7번 타자 정윤 선수의 타선. 정윤 선수의 그 쌍둥이가 얼마 전에 100일을 넘었습니다. 100일. 네. 신체적으로는 피곤하긴 한데 너무 행복하답니다. 행복하죠. 네. 기록 보기 전까지는 그렇답니다. 네. 시즌 2할 2푼 6리의 타자 정윤입니다. 아이들의 100일을 맞은 날. 네. 아, 이런 또 아름다운 안타가 나오네요. 그러게요. 완전 엄청 맞았는데. 하위 타선이 찬스를 만듭니다. 무사주전은 1루 1루.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하위 타선이 점수를 낸다. 그리고 유일한의 컨디션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지난번 경기가 우리는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네. 점수를 뽑아도 뽑아도 진짜 끝이 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8번 타자 최수현 선수로 찬스가 갑니다. 여기 번트죠. 번트. 가서. 완벽한 번트가 필요합니다. 최수현입니다. 90. 지금 3루수와 1루수는 잔디 지역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번트 대비. 번트가 2, 3루 되면 다 무는데. 또 주저 있으면 안 돼. 이병호야, 민공 괜찮아. 가자, 빠르게. 나왔어. 오, 쓸렸어. 1루에서 타자 두 명을 잡아냈고 그 사이 주자들은 모두 한 베이스씩 더 갑니다. 최수현의 완벽한 2-3번트. 좋아. 나이스 번트. 아, 100점짜리. 이제 주자 3루 1루 득점권 두 명의 주자가 됐습니다. 멋있다. 본인 역할 굉장히 잘한 만큼 여기서는 이제 김문호가 역할을 해줘야죠. 우리 시즌 김문호 선수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득점권에서요 17타수 무안타입니다. 17번의 찬스에 단 한 번도 안타를 못 뽑아냈어요. 첫 안타가 이상원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발 좀 칠하자 이제. 야, 장난치지 마, 이제 진짜, 야. 아, 진짜? 야, 내가 참아주는 것도 한 두 번이다, 이제. 야, 편하게 가자. 네, 언제까지 이 김문호 선수는 송민정 씨한테 기대겠습니까? 아, 여기서 해야 됩니다, 이제. 아니, 여기서 이제 한 방만, 만약에 안타를 만든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네. 되는 거예요. 초구 멀리 갑니다. 지켜보고 있는 김문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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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홈볼을 아, 이제 싹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네, 볼 안 돼. 맞아. 아, 컨트롤 됐어요. 아, 파울입니다. 아, 제발. 아, 무릎! 저 웃자면 좋노, 정말. 가야 돼, 가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형이 왜요? 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서 기습 관전은 본인만 사는 거지 정성훈이 스타트를 못 해요. 이건 기습이기 때문에. 저 짬은 좋노 저. 우리 문어. 어? 제발 이기 봐라. 몸 쪽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또 하필 몸 쪽에서 꺾여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대처가 안 되죠 사실. 야, 이 공은 자타작전에서 정말 그렇죠, 까다로운데요. 그렇죠. 반대 투인데 이게 완벽했어요. 네. 아, 그렇지. 아, 슬라이드 됐네. 아, 쳐야 돼. 바깥으로 가야 돼. 몸 쪽에서 복판으로 빨려드는 변화고. 다섯 개 김으로. 외화로 쳐, 외화로, 외화로. 가볍게 쳐야 돼, 가볍게. 아, 제발, 김으로야, 맞춰다. 김으로! 막아보자, 막아봐, 막아봐! 그 앞에 변화가 쳐야 돼. 네. 이거 쳤어야 돼. 아, 무슨 커도 해요. 아, 이렇게 되면 득점권 18타수 무안타의 김문호. 결국 이 찬스에서 아웃 카운트는 하나만이 남습니다. 아. 네, 이렇다 그러면 정문우 선수가 굉장히 부담이 있어집니다. 우사주자 1루 1루였는데 지금 희생번트로 만든 득점권 두 명의 주자 아홉 칸 하나 남았습니다. 와, 우리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직이야, 뭐 아직 찬스 있어. 우리 한번 좀 뭐 여기서 2점 내야 된다. 지금은 근우가 치고줘야 된다. 해야 돼, 해야 돼. 2점 내야 된다. 우사 1, 2루의 찬스, 그러나 몬터드는 득점에 실패합니다. 아, 크다 이거.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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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제 펀드를 왜 됐을까? 뭐? 어. 자신이 없는 거죠 이제. 아, 배치 좋고, 배치 나이로키. 아깝다. 2회까지. 자, 이제는 임상우예요. 문경원이 만든 동점. 임상우가 다시 역전할 수 있을지. 이제 어, 타점 몇 개고? 두 개인가? 야, 4타수 4안타에 3타점이고 난리 났고. 문호도 3안타인데. 하나 존재가 없다. 3안타도 한번 잡아라. 한번 잡자, 한번 잡자. 야, 높으면 안 돼. 맡겨야 돼. 쳐고 들어왔습니다.
해주자. 자, 있다. 이제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역전 주자까지 득점권에 나가 있습니다. 문경원과 임상우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점까지 올리고 따뜻하면 얼마야 행복입니다. 여기다 여기서 끝나 여기서 여기서. 야 일상으로 막아봐. 오케이 오케이. 오 그래도 아,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 시간이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정말 대단한 선수고요. 아 임상훈 어떻게 기계 하면 이렇게 만들어내죠? 4안타 그리고 네. 또다시 적시타. 와 두 선수의 스토리텔링이요. 아니 문경원이 동점 3런 날렸는데 그거 다시 뒤집는 게 임상우가 됩니다. 오늘 경기는 진짜 이 특별 방송으로 이 편성을 해주셔야 되고 결책 브록으로 김문호. 이러면 진짜 스토리가 완벽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치로 전성기 때의 모습이 생각나요. 이치로 전성기. 이치로 전성기. 나이스. 역전에 성공한 최강문 터집니다.